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사당을 거의 다 찍은 것 같은데, 일단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왔거든요. 요정이 두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요정을 좀 채우고, 아이고, 왜 일어났어? 네 마리가 되나요? 한 마리는 일어나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자, 아이템 뭐 대충 이 정도 먹었으면 되고. 요정은 확보했으니 다시 돌아가죠. 이쪽 길이 헷갈리네. 마지막으로 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많이도 찍었죠. 일단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불을 좀 지필까 해요. 네 마리죠. 장작 여기 있다.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고, 일단 아침까지 지금 밤이라서 이보다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좀 하고 이동할까 합니다. 일단 사과 3개씩 해서 다섯 칸짜리가 나왔지. 그다음에 전기 대비용도 좀 만들어 놔야겠어요. 이거 넣으면 되나? 요거랑 찌릿찌릿 나비가 몇 마리 없어서. 오, 4분. 요거 한 마리랑 잔뜩 있는 리자포스. 그냥 사고 있네. 뭔가 낚인 것 같지? 하긴 곤충 말고도 찌릿찌릿 허브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잔뜩 있네요. 그냥 이걸로 하자. 따끈따끈 필요 없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아이템을 미친 듯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 정보 좀 많이 만들어 놨고요. 한 개치 이상으로 회복된다니 맥스 트러플도 한번 써볼까요? 한 칸 더. 의미가 없어요. 칼날 바나나, 공격력을 올려줄. 칼날 바나나도 좀 만들고. 이거 블러드 무늬 때 하면은 효과가 더 좋은데 블러드문을 계속 놓치고 있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리잘포스 발톱 써서 기부력도 좀 만들고요. 4개랑 하나랑 뭐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자, 뭐 꽤 많이 만들어놔서 이 정도로는 금방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기 체크 좀 할까요? 가시보크 배트랑 가시보블린 배트. 찍었나? 둘 다 있네요. 그럼 됐고, 화살은 뭐 충분하고. 방패도 뭐 쓰레기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괜찮을 것 같으니 가능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정을 한 마리 놓쳐서 좀 아쉽긴 한데 죽진 않겠죠 뭐. 가다가 또 위험하면 도망치면 되니까. 참고로 저기 뭐야 조라 갑옷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최상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상층에 가는 길에 폭포들이 좀 있어서 폭포 타면 되거든요. 네, 일단은 늘 하던 대로 도서관이었나요? 저기로 나갈 거고요. 칼은 리절포스라면 충분하겠죠. 야,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 자식아.
자, 이쪽에서는 창업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버리긴 좀 아깝고, 그냥 횃불을 하나 버리고 리젤 부메랑으로 바꿨고요. 리젤 쉴드 하나 얻어서 지금 바로 앞쪽으로 가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기사의 발이고요. 세금. 왜 일어났지? 소리가 좀 습격. 좀 편하게. 다고 할수 있나? 지나왔습니다. 그냥 잡는 게더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을 좀더 바꾸면은 것 같은데 일단은 가볼게요. 저 왼쪽에 이 녀석. 잡아주고, 아, 또 근데 비가 오네. 산을 못하는데, 이런. 벽을 못 오르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기, 가디언인가요? 아, 포탑형 가디언이라, 전방에 또 가디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옆으로 살짝 피하면 안 맞죠? 지금 이쪽 길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벽을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비가 오고 있어요. 좀 귀찮긴 하지만 날씨를 바꾸기 위해 어머 가디언이 있었네. 좀 놓고 아침까지 돌리죠. 헐 비와. 하이라의 성이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닌데. 자, 비가 안 오니까 일단 좀 가야 될것 같으니. 활이 부서졌네요. 그럼 뭐좀 쓸만한 게잘 없어서.
데미지도 없죠. 저를 안 센 걸로 해서. 하는 거죠. 하긴 좀 패링으로 쳐내면 되긴 하는데. 계속 활로 쏴주고 있어요. 저 뭐지? 요 고대병기 화살이면은. 몇 대 안 맞아도 금방 끝나긴 할 텐데. 뭐 이미 잡았으니까. 자, 원래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번째 관문이라 들어가면 그 라이넬이 있거든요. 라이넬 일단 무시하고 이쪽 길이 정문은 맞네요. 바로 성으로 가고 싶긴 한데. 돌아가 보시 없어서 조금 힘듭니다. 올라가면 뭐가 있지? 이게 조라케를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오, 가디언이 앞에 떡하니 있네요. 어떡하지? 짧군. 일단 장작 앞에다가 대충 놓고 들어가면 라이넬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때려도 뭐 반응할 것 같아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물상자 있네요. 저 멀리 하이라이 성의 가디언이 또 째려보시는. 자, 지도를 좀 다시 보면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정문인 것 같아요. 따라다니는 가디언도 있고. 길로 가면은 좀 번거로울 것 같으니 옆으로 좀 갈까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전 같으면 좀 무쌍 좀 짓고 그냥 갈 텐데. 갑옷도 안 입고 해서 야야야 너 떨어지면 안 돼. 너 스태미나 없단 말이야. 무쌍 짓게 되면 되고. 자, 이쪽에서 올랐더니 바로 가디언. 뒤쪽에 한 마리 또 있나 보네요. 아이고, 안 돼, 맞았네. 아, 뭐, 요정 얻었으니까 뭐. 괜찮고요. 자, 현재 위치 하이라이성 바로 옆쪽입니다. 근데 벌써 요정을 하나를 써버려서 맴짓. 자, 지금 하이라이성 1층일 거예요 아마.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간운전이 실행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저장하고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